오늘은 나는 솔로 16기 5화에서 영숙과 광수가 싸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로 나라에서 합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녀 그룹은 연대가 생겼는데요. 남자 그룹은 영수, 영철, 영식, 83년생 3인방입니다. 이 그룹은 각자가 원하는 파트너가 겹치지 않다 보니 아직까지는 결속력이 강하고 갈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자 그룹은 딱히 동맹이나 연대 느낌은 없지만 원하는 파트너가 자꾸 겹치다 보니 옥순과 영자가 자꾸 부딪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광수는 옥순이를 좋아하고 있는데 옥순이도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광수는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최종적으로 옥순이를 선택할 것이고 옥순이 또한 자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슈퍼 데이트권을 따고 나서도 별다른 맥락이 보이지 않는 영숙이를 택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냥 유유히 솔로 나라를 즐기고 있던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유히 솔로 나라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또한명 있었는데요. 바로 소지섭 영철입니다. 영철은 자신의 욕구와 솔로 나라 구성원 간의 평화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겉보기에 잘난 남자 광수는 사실 솔로 나라에서 왠지 모르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화에서 보면 영철이는 똥을 싸면서 광수에게 조언을 하고 영숙이도 마치 중학생 제자를 가르치듯이 광수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세대를 나오고 세계 여행이 경험을 하고 자신의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광수가 이렇게나 솔로 나라에서 무시를 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랜덤 데이트를 하게 되고 상철과 정숙은 회를 포장해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횟집에서 랜덤 데이트를 하러 나온 영숙과 광수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상철과 정숙의 회가 준비되기도 전에 영숙과 광수는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후에 영숙은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또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며 혼자 택시를 타고 가버리는 예고편이 나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숙이 광수에게 했던 표현들이 도를 지나치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광수에게 힌트를 하나 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중학생 제자를 대하듯이 광수를 대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광수가 8살이나 더 많은데 마치 자기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영숙의 이런 행동이 상철과의 케미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연인이 될까 말까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숙과 광수는 현재 아무런 접점도 없는 상태인데 영숙이 이렇게 광수를 무시하는 듯이 조언질을 하는 것이 광수에 대한 배려나 애정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아갈질을 본인이 하는 스타일이지 들어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숙과 광수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랜덤 데이트에서 이런 갈등들이 터져버린 것 같네요. 이 싸움은 잘난 자와 더 잘난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애초에 누구 하나 뒤져야만 끝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옥순과 영철이 또한 정치질에서는 빠지는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화의 진흙탕 싸움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